관련 좀 있어요. 보시면, 예, 보시면, 같이 볼까요? 사람들, 보시면, 자, 보세요. 여기 모니터로 보세요. 심각하죠? 이게, 자, 이게, 돌처럼 단단해요. 아니, 이게 다 석회. 석회인데, 시멘트 성분이에요. 그게 뭐냐? 이거 나왔잖아요. 이거 안에서 바깥에 나온 거예요. 뭐냐면 이거는 어딘가로 지금 샤워를 하면 어딘가에 지금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. 아니 언젠가 이거 물이 이렇게 내가 안 내려간다고 싶을 때부터 여기 요만큼 젖어있는 그림이 있어요. 요만큼 그래요? 여기. 지금 말랐네요? 말랐는데 이게 일어나도 돼요? 예, 그림이 예, 예. 네, 보시면 네, 여기 요렇게가 색깔이 달라요. 자 나왔어요. 증상이 나왔어요. 네. 이거는 무조건 A에서 받으셔야 돼요.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자예요. 하자. 아, 자, 보세요. 그 사이로 자, 보세요. 다 떴잖아요. 네. 욕실 하수구 막힘 석회가 이렇게 잔뜩 끼었습니다. 맞아요. 이 잔뜩 끼게 된 원인은 요 방수층. 미분 달려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하자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. 이거. 예, 그럴게요. 여기로 다 물이 들어가서 이 타일 밑에 층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여기로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석회 성분이, 시멘트 성분이. 근데 다 요게 이제 이 배수구로 다 몰린 거죠. 그러면서 시멘트 성분 다 갖고 나와가지고. 원래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게 맞죠, 그거는. 보시면, 이렇게 다 떴습니다. 여기로 샤워하는 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. 이건 AS 받으셔야 돼요. 보세요 이거. 석회 봐봐요. 석회. 네? 여기 화면으로 이거 봐봐요. 너무 진하다. 무슨 곱창 같아? 곱창. 왜냐면은 이거 이게 제가 볼 때 이건 철로 됐어요. 오래된 거라. 그리고 여기 만약에 건드게 뛰다가 철소관에 떨어지면은 부수되니까 여기는 상관없어. 나가네 지금 구멍 다 뚫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붙었던 거 됐죠. 얼마 잘 내려. 네.